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전국의 사찰들도 방문객 감소 등으로 재정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하지만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대구 경북 사찰들은 안팎의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정진과 자비행으로 코로나19 극복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보도에 대구 BBS 문정영 기자입니다.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텅 빈 사찰 경내를 뒤덮습니다. 병고를 극복하기 위해 독송되던 약사 열애경과 전염병이 퍼졌을 때 부처님께서 독송하도록 권했던 경전인 보배경입니다. 팔공총림 동화사는 지난 9일부터 조성예불 시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공동체를 위한 기도정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불교의 역할이 지금 조용히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조용히 있음으로 해서 불자들이 코로나도 안 걸리고 또 경제도 지금 계속 어려워지던데 그 내리막이 있으면은 항상 오르막이 있고 뭐 올해가 어렵다고 해도 내년은 아마 희망이 있는 해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산문을 걸어 잠근 사찰들이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동화사를 비롯한 은혜사와 직지사 등에서는 스님과 종무원들이 매월 받는 보시금의 일정 부분을 사찰 운영비로 회양하며 위기 극복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코로나19와 싸우며 최전선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과 봉사자,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자비의 손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동화사는 사찰음식 체험관에서 주지스님과 신도들이 직접 만든 사찰 도시락 300인분을 대구 동산병원에 전달하며 의료진들을 격려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보살도를 닦고 있는 도인이에요. 옷도 비슷하잖아. 그러니까 네. 앞으로 좋은 인연으로 중생 구제하는 데 우리 힘을 모아. 이외에도 경북 도내 교구본사를 비롯한 사찰들이 지역 곳곳에 구호물품과 성금을 전달하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경북 포항 보경사도 주지 철산 스님과 신도들이 치열을 방생하며 코로나19의 조기 종식을 발언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자발적으로 법회 등 종교 활동을 자제해온 불교계가 어려움 속에서도 대사회적 역할을 통해 시민과 불자들에게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BBS 뉴스 문정룡입니다.